1번. 1, 2, 3, 4. 정의역 공역으로 한다. 그리고 F는 함수다. 치역의 개수가 2개의 1 확률을 구하라. 라고 되어 있죠. 맞지? 그러면 일단 나올 수 있는 게뭐 돼요? 모든 경우 다 하면 A 더하기 1 더하기 B 더하기 B 다시 1 더하기 C 다시 1은 7. 이렇게 적을 수 있죠. 이게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이라고 가정하면 여기 있는 숫자를 언급했다면. 맞나요? 그러면 3H5가 됩니까? 3H4. 계산하면 얼마나 오죠, 이거? 얼마? 일단, 이거 얼마 나오죠? 15 나오나? 자,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게 있죠? 맞지? 왜안 되는 게 있어? 자, 내가 지금 이걸로 볼까? A 다시 더하기, B 다시 더하기, C 다시가 4거든요. 근데 여기에 4는 들어가면 안 돼요. 왜냐하면 여기에 4가 들어가버리면 얘가 5가 돼버린다는 거거든. 그러면 치역이 지금 5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5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. 맞지? 그러니까 C가 4가 되는 지점은 나오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뭐든 4가 되는 놈은 나오면 안 돼. 그러면 안 되는 놈만 빼보자. 요거 제외되는 경우가 뭐 있어요? 004 있죠? 040 있고 400 있나요? 맞지? 따라서 모든 경우는 일단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15에서 3뺀 거. 맞나? 12에다가 그 다음에 F4는 누구한테 싸도 상관없어요, 지금. 맞나요? F4는 지금 얘들 정리해서 만들어서 7 된다는 거지. F4는 누구한테 싸도 상관없다고요.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 돼요? 네 가지 되겠죠. F4가 쏠수 있는 경우. 맞나요? 그럼 모든 경우는 몇 가지 나와, 이거? 48 나오죠. 이해했나요, 일단? 됐죠? 자, 여기에서, 치역이 두 개래요. 이제 문제에서 언급하는 거죠. 치역이 두 개라는 거는 일단 숫자 두 개로 7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.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, 뭐 2, 3 이런 거 있죠. 줄은 나중에 내가 세울게요. 자, 또뭐 있어요? 3, 3, 1 됩니까? 맞나? 이 경우 말고 없죠? 맞지? 그럼 이 경우 줄 세우는 경우 어떻게 돼? 200분의 300이지. 그러니까 얘가 2, 2, 3이어도 되고, 2, 3이어도 되고, 3, 2, 2, 3, 2 나와도 상관없다는 거잖아. 7만 되면 되니까. 치역 두 개고, 맞지? 당연히, 뭐가 돼야 돼요? 이 경우에서 F4라는 놈은 둘 중에 하나한테만 써야 돼. 그래야 치역이 두 개가 되죠. 맞지? 그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죠. 얘도 마찬가지. 200분의 300이 되고, F4라는 놈도 두 가지밖에 없죠. 맞지? 계산하니까 얘6 나오고, 얘6 나오네요. 그래서 문제 전체 언급하는 48분에서 얼마 나온다? 12. 그럼 4분의 1 되겠죠.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. 2번. A, B, C, D 4개의 문자, 1, 2, 3, 4 4개의 숫자가 있는데 8개를 한 번씩 다 사용해라. 그리고 일렬로 나열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래요. 당연히 모든 경우는 8팩토리얼입니다. 뭐 따로 언급 안 할게요. 자, 가는 뭐냐면 A의 양쪽 옆에 뭐를 정리한다?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. 나는요, 1의 양쪽 옆에 문자를 나열한다죠. 맞지? 그러면 얘는 첫 번째 경우. 어떤 경우이냐면, 가와 나가 떨어져 있는 경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? 자. 그냥 할게요. A를 먼저 잡았어요. 고정시켜놨어요, 내가. 맞지? A 옆에 숫자를 나열한 데 있잖아, 양쪽 옆에. 그럼 내가 여기에 1하고 2를 집어넣었어요. 됐나요? 당연히 여기에 대한 경우의 수는 생겨버립니다. 어떻게 돼야 돼요? 숫자 상수 4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돼? 아, 1은 쓰면 안 되네. 미안. 2하고 3으로 갑시다. 1은 이미 조건 여기 1도 있어야 되니까. 1은 못 끄집어오죠. 맞지? 2하고 3 집어넣었대. 이 말은 지금 숫자 몇개 중에서? 3개 중에서 2개 골라서 양쪽에 붙이면 되지. 맞죠? 그러면 내가 순서도 있으니까 3P로 갑시다. 또 마찬가지. 1 옆에는 문자가 나와야 된대. 근데 문자 A는 지금 써먹었거든요? 그러면 B, C, D 3개 중에서 뭐 B, C를 잡았다 치자. 됐나요?
그러면 또 어떻게 돼야 돼요? 3P2가 되나요? 맞지? 그럼 아직 남아있는 게 뭐 있어요? 두 개 있죠, 두 개. 숫자 4랑 D. 맞지? 됐나요? 그리고 얘들은 한 묶음입니다, 지금. 됐나요? 이미 2, 3 줄 세웠고, 3, B, C도 줄 세웠어요. 그러니까 안에서 줄 세우는 경우는 없어, 이제. 그리고 전체 몇 덩어리? 네 덩어리가 줄 서는 거죠. 맞나? 또는 어떤 경우? 가와 나가 붙어 있는 경우야. 이게 무슨 말이냐면 1하고 A가 한꺼번에 붙어 있다는 거죠. 그러면 1 옆에는 문자가 양쪽에 와야 되고 A 옆에도 양쪽에 숫자가 와야 되니까 1 옆에 어떤 경우 B가 와 있다 치고 그럼 이 경우는 지금 뭔 말이에요? 문자 3개 중에서 한 개를 골라서 옆에 붙여야 되죠. 또 옆에는 숫자 3개 중에서 한 개를 골라서 집어넣은 겁니다. 내 지금 적어주고 있는 건 얘입니다. 얘. 얘로. 됐죠? 이해됩니까? 그리고 내가 붙은 경우를 했으니까 얘는 묶여져 있어야 되죠. 이해됩니까? 정리됐어요? 자,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뭐 한다? 문자 몇 개 남았어요? 문자 몇 개 남았어? 네 개 남았나요? 그럼 네 개 남았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? 줄 세우면 되나? 맞죠? 줄 세워봅시다. 줄 세우면 어떻게 돼요? 얼마? 5팩토리얼이죠.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? A하고 1하고 위치가 바뀔 수도 있어요. A하고 1하고 위치가 바뀌면 여기에 A, 1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을 거고 E, B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얘들 둘이 위치는 바꿀 이유가 없어요. 얘를 바꾸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애들이니까. 맞지? 그 얘가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뭐가 필요해요? 2팩이 필요하죠. 맞나요? 이 경우 두 개 다 더 해야 되겠네. 이 경우도 되고 이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. 얘는 빼는 게 아니죠. 중복이 아니죠. 자,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? 요거 두 개 더 하면 되니까 8팩토리얼이고요. 자, 얘들 둘이 더 합니다. 잘 봐라. 얘 6이죠. 맞지? 얘 6이죠. 6 묶어냈어요. 됐나요? 얘 4팩토리얼. 여기 4팩토리얼 묶어냈어요. 그럼 여기 지금 5 남아있습니다. 맞죠? 얘 6이고 얘 3이니까 3 묶어냈어요. 맞지? 그럼 여기 2 남아있습니다. 맞죠? 그럼 묶어내면 얼마 돼? 앞에는 2 남아있고 밑에는 얼마 남아있어요? 5 남아있나?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? 그럼 이거 약분하면요. 8팩토리얼 약분하면 8, 7, 6, 5 남고 7, 7 약분하고 6, 6 약분하니까 얼마 나와요? 40분의 3 나오죠. 있네. 깜짝 놀랐다. 됐나요? 3번. 서로 다른 세 주머니 1, 2, 3, 4, 5가 적혀 있어요. 갑이 서로 다른 세 주머니에 있는 공을 하나씩 꺼내고 을도 그 다음 따라 공을 꺼내고 자 이렇게 꺼냈을 때 자 꺼낸 공의 순서가 아니고 꺼낸 공의 숫자 크기 순으로 정리했는 겁니다. 지금 A1, A2, A3는 맞죠? 두 번째에도 B1, B2, B3도 꺼낸 공의 순서가 아니고 숫자의 크기입니다. 이렇게 만들었을 때 AI랑 BI랑 다른 경우를 물었어요. 자 AI랑 BI랑 다른 경우에 혹시 이런 거 포함되나요? A1과 A2와 A3가 있는데 얘가 만약 1이고 얘가 만약에 5고 얘가 3이야. 근데 B1과 B2와 B3가 있는데 얘가 만약 2이고 얘가 4인데 얘가 3인 경우 이 경우 다른 경우입니까? 같은 경우입니까? 요거를 만족하는 경우야? 다른 경우야? 얘랑 같아야 달라요? 다르지? 그럼 이 경우도 포함하지? 같은 경우 있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? 없다. 다른 게 나오기만 나면 뭐 돼요? 이걸 만족한다는 말입니다. 하나라도 다른 게 만족하면 다 잡아줘야 돼요. 이게 너무 많죠, 이거는. 그러니까 뭘 구하겠다는 거야, 내가 지금 언급하는 거는. 다 똑같은 경우만 뭐 하겠다? 정리하겠다는 거야, 맞지? 이해됩니까? 자, 다 똑같은 경우를 정리해봅시다.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는 일단 첫 번째, 갑이라는 놈이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뽑아냈어요. 이렇게 정리합시다. 왜? 순서가 이 여기서 나온 순서가 아니고 크기 순으로 했으니까. 그럼 내가 얘로 뭘로 할까요? 1, 2, 3으로 해볼까? 얘로. 됐나요? 1, 2, 3으로 했어요. 근데 봐봐. 실제로 얘가 뽑았을 때 여기서 1, 2, 3 뽑았을 수도 있지만 3, 1, 2 뽑았을 수도 있거든.
뽑아놓고 난 뒤에 뭐가 나왔으니까 순서대로 적어놓은 것 뿐이니까. 맞지? 그러니까 1, 2, 3을 뽑는 순서는 잡아줘야 되겠죠. 뭐? 3팩토리얼. 맞나요? 이해됐나요? 두 번째, 을은요, 그러면. 내가 만약에 1, 2, 3을 뽑았다 칩시다. 그 이 경우로. 그럼 여기 1이 없죠? 여기 2가 없죠? 여기 3이 없죠? 맞나요? 지금 이미 나갔거든. 내가 만약에 이 얘로 1, 2, 3을 뽑았다. 이 경우가 이만큼 나왔지만 그 중에 한 경우에서 1, 2, 3을 순서대로 뽑았다 치면 을은 뽑을 수 있는 게 뭐야? 내가 아까 지금 잡을 건 뭔데 모든 경우에서 요거랑 요게 뭐한 경우 지금? 다 같은 경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. 결론적으로 B도 1, 2, 3을 뽑아야 돼. 맞지? B가 1, 2, 3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 1 못 뽑지? 2 아니면 3 뽑아야 되잖아. 맞지? 그럼 얘는 몇까지 나와? 얘가 만약에 2를 뽑았다 치면 얘가 2를 뽑았어요? 그럼 얘는 이제 1하고 3 두 개 더 뽑아야 되지. 그럼 여기서 1 뽑으면 돼, 안 돼? 여기서 1 뽑아버리면 3을 못 뽑아요. 맞니? 이게 지금 뭔데, 우리? 우리 어디서 했던 거야? 수영도 정리해서 했던 거잖아. 그러니까 1, 2, 3에 대한 수영도 정리하면 우리 외웠죠? 3개짜리 수영도 하면 안 나오는 거 몇 개 있어요? 자기 자신에 만족 못하게 하는 거. 3개짜리 몇 개인데? 두 개죠. 뭐 들어가요? 2 들어가면 1, 3 안 되니까 3, 1. 3 들어가면 1, 2. 두 가지밖에 없다. 왜? 을이 뽑을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어요. 이미 1, 2, 3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잡아준다면 뭔데요? 2, 3, 1이죠. 여기서 2 뽑고 여기 3 뽑고 여기 1 뽑는 경우. 또는 여기서 3 뽑고 여기서 1 뽑고 여기서 2 뽑는 경우. 이 경우밖에 없다고. 나머지는 나올 수가 없죠. 맞지? 끝났네요. 그러면 전체 이 문제에서 원하는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? 10, 60, 120입니까? 맞죠? 문제 전체에서 나오는 그 꺼낼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? 모든 경우 구합시다. 모든 경우. 이제 끝났죠? 갑이 꺼낼 수 있는 경우 해보자. 갑은요. 첫 번째에서 꺼낼 수 있는 경우 몇 가지? 다섯 개 중에 하나 꺼내고 두 번째도 다섯 개 중에 하나, 세 번째도 다섯 개 중에 하나 뽑았죠. 이제 을이 뽑아야 되거든. 을이 뽑으려고 보니까 갑이 한 개 갖고 나갔잖아. 그럼 몇 개 남았어? 4. 그럼 두 번째도 4, 세 번째도 4. 이게 모든 경우네. 맞나요? 그럼 얘는 지금 얼마 돼? 20, 20, 20이니까 8000입니까? 8000분의 120이 되고 공 두 개 날리고. 맞죠? 공 두 개 날리고 4로 약분하면 3 되고 이거 200 됩니까? 맞나요? 이해돼요? 그러면 지금 내가 구한 건 뭐야? 내가 구한 거는 내가 지금 구한 거는 얘들이 다 같은 경우만 구했잖아. 전체 경우에서 이 경우만 빼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? 다른 게 하나라도 있다는 거죠. 맞지? 그래서 답은 얼마 돼야 돼요? 200분의 197이죠. 됐나요? 답은 5번입니다.